네, 촛불 독립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발언하러 올라왔습니다. 저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년학생들의 단체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 정종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집주인이 얘기하는 걸 엿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때려잡는 게 정상이죠. 세상 누구나 다 아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하는 머저리가 이 자리에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대통령실, 그것도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는데도 항의는커녕 유감표명도 사실확인 요청도 재발방지 요구도 없었습니다. 국가안보실 김태열 한자는 도청 범죄를 저지른 미국으로 떠나면서는 악의 없는 도청이라는 대도 않는 소리를 하더니 귀국길 약식 브리핑에서는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 긴밀한 공조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유감 표명을 왜 했을까요? 잘못을 저질렀으니 한 거 아닙니까? 긴밀한 공조는 그 잘못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악의가 없다, 범죄를 자백해도 괜찮다, 대체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범죄 행위를 덮어주는 자는 공범입니다. 윤석열은 범죄를 저지른 미국과 공범, 더 정확하게는 미국의 종입니다. 이 자가 미국에 얼마나 충실한지 굳이 외신 인터뷰까지 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러시아와 대결을 선언하고 대만 문제를 언급하여 중국까지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인터뷰에 대해 러시아는 전쟁 개입이라 했고 중국은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강경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북중러를 모두 적으로 돌리고 있는 미국이 시킨 걸까요? 아니면 알아서 미국에 충성하는 걸까요? 둘 중 어떤 것이든 간에 확실한 것은 이 나라의 전쟁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입만 열면 전쟁 부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이 자가 국익과는 상관없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보았습니다. 지난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한일정상회담을 보면서도 대체 이게 한일정상회담인지 일본 정치인들끼리의 회담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응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한일정상회담이 아니라 일본인들끼리의 회담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검은 머리 미국인과 노란 머리 미국인의 회담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은 없고 철저히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회담이 될 것입니다. 미국 경제 살리겠다고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반강제로 미국에 옮겨놓더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 전기자동차는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미국에 간답니다. 더 퍼주겠다는 것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인데
용산에 있는 이자는 미국 경제를 위해 이 나라를 걷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미국의 심장에 파고들 영어 연설을 맹연습하고 있다니 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북중러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나라 경제가 도탄에 빠져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신음하고 있는데 나라 경제를 걷어내는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한미일 동맹이 혈맹이랍니다. 이 나라를 걷어내고 전쟁을 참화로 집어넣는 미국이 혈맹입니까? 만국적인 강제동원 해법에 박수를 보내는 미국이 이 나라의 우방입니까? 도청 범죄를 저지르고 이 나라의 빨대를 꽂고 있는 미국이 어찌 우리 편입니까?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권 침해, 도청 범죄, 미국은 사과하라! 다음 주면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5주년이 됩니다. 10여 년 만에 남과 북의 정상이 다시 만난 그 순간 전 세계가 숨죽였고 남과 북의 정상이 두 손을 치켜 올리는 그 순간 이 땅의 평화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미국의 간섭과 방해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관계는 이제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다시 평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4.27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합니다. 외세의 압력,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대화와 협력하고 공존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만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평화가 국익이고 평화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계절이 수차례 바뀌도록 거리를 지켜오신 촛불 독립군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청년학생들도 자주와 평화를 위한 촛불을 함께 밝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퇴진이 국익이다! 나라 팔아먹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고맙습니다!